그 남남북녀 그 영화도 있거든요. 좀 망하긴 했지만 그때 내가 알기로 그 남한 쪽그 남자 주인공이 조인성 씨였고요. 북한 쪽 주인공 이름 까먹었어. 북한 쪽 주인공 이름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쪽 주인공의 친구 역할로 허영란 씨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 화장발일 수도 있어요. 화장발, 그 쥐잡아 먹은 화장발일 수도 있어요. 민낯을 못 봐잖아. 하여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허영란 씨는 예쁜 건 알지. 그 야인시대에서 그 설향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그 김도환을 좋아했던 그 설향 역할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차했지. 어쨌든. 아, 남있고, 그 이세은 씨? 맞아요. 그 이세은 씨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연결했었죠. 연개소문에서, 그, 고현정 역할을 했었죠. 고구려 왕족이자 연개소문의 아내. 그 역할을 했었지. 그때 카리스마가 좀 있었지. 근데 그 이후 이세은 씨도 아마 지금 뭐 결혼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고, 하여간 뭐 이제 남북 상황은 계속 좀 두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은 현재 휴전 상태인 거를 종전 상태로 일단 바꿔야 돼. 그래야 이제 휴전선이 아니고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절차 만들고 고속도로 철도 연결시키고 할거 해야지. 식견이 없어서 토론을 못 하는 거죠. 토론을 안 한다기보다는. 식견이 없어서. 하면 더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순실이 하지 말자고 했겠지. 딱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뭐, 2주제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미투. 이제 그 미투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한번더 해볼게요. 미투. 미투 운동. 미투 운동에 대한 용어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그 정리를 하면요. 갑자기 로딩이 잘안 되네. 켜는 게 많아서 그런가? 이쪽이 잘안 터지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빠르네. 자. 아, 지금 그 시간 쪽이 위키 쪽이 안 돌아가는구나. 미투 무브먼트. 2017년 10월 미국에서 이게 하비 와인스타인이 네 그런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SNS에서 미투 해가지고 해시태그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혐오, 성폭행 이런 경험 쪽으로 약간 너무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검사 서지현 씨가 뉴스룸 출연을 해가지고 검찰 내에 이런 폭력 실상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그래서
지금 그 고은 시인이 그 시인 고은 씨가 그 뭐냐 KTVG의 캐치프라이즈를 그 원래 그 글을 썼었대요. 그래서 지금 KTVG 그거 다 바로 다 폐기해 버렸잖아. 캐치프라이즈 없이 가야 돼. 지금 최악의 경우는 어? KTVG 그거 썼대잖아. 그래서 그 극작가 오태석 씨, 배우 조민기 씨, 배우 조재현 씨, 배우 오다슈 씨 등. 그래서 결국 이제 문 대통령도 KTVG 야구단 사실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 뭐냐 선수가 그 여친과 관련해서 그 SNS 관련 그 파문도 있었고 그 지금은 뭐냐 저기 그 서울 전임행 가 있는 전임행 외인구단 가 있는 그 뭐냐 김상현 그 김상현도 그 2군 경기장 가다가 그 원광대에서 자기 위로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퇴출됐잖아. 그 이미 탈퇴 해지하고 방출됐죠. 가족까지 있는 사람이 그 2군에서 근데 그 김상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가족들이 익산에 살았대요. 그 처갓집이. 처갓집이 익산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장인의 차를 빌린 거야. 빌렸는데 이제 원광대에 그 여대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외로워서 그랬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선수들이요 약간 그런 외로울 때그 외로움을 좀 건전하게 해소할 그 수단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성문화에 대해서 그좀 금기시하는 거 하고 그 그러니까 좀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좀그 수단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금기시 그막 너무 그냥 쉬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좀 건전하게 그런 막 어릴 때도 요즘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건전하게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해. 그러니까 그 자기 위로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방송에서 응? 뭐 자기로 몇번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요, 그 건강한 사람들의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요, 막그 이제 그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막 공부만 시키고, 너무 막 그, 막 취업만 하라고 시키고, 너무 막 그,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우리나라의 그 교육은. 그래서, 막,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 막 학원 같은 데 가면요. 학교는 모르겠는데, 학원 같은 데 가면요. 원내 이성교제 막 금지 막 이런 거다 걸어놔요. 물론 이제 숨기고 하는 사람들 있겠지. 숨기고 이제 사귀는 사이들 있겠지. 데이트하고. 그러니까 그 군대 문화의 잔재야. 이게 분단의 잔재라기보다는 일제시대 때부터 아마 그 잘못된 문화가 내려온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그렇죠. 젊은 선생님들의 경우는 그 사귀고 싶으면 사겨라. 근데 학교에서 대놓고 애정행각까지는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뭐 둘이 뭐 데이트하고 그런 건 상관 안 하는데 학교 안에서 대놓고 애정행각하지 마라. 한뭐 몰라 손잡고 다니는 거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겠죠. 뭐 친구끼리 손잡을 수는 있으니까. 친구끼리 뭐 악수할 수 있고 뭐 팔씨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 말뚝박기 할 수도 있잖아요. 남녀공학도 말뚝박기 하는 애들은 해요. 근데 그 뭐시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생님도 그거죠. 학교에서 대놓고 애정행각하지 마라. 그런 거지. 대놓고 애정행각하지는 마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뽀뽀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 있죠.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은 친고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분야별 신고상담센터가 만든다긴 하는데, 지금 책에도 없고 전문 상담사도 없어요. 원래 이제 아프리카 TV도 작년부터 이제 베비하고 파비든요, 1년에 그 4번인가? 그 1년에 4번인가? 그 이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은 아프리카 TV에서 대줘요. 그 베비하고 파비는 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상담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고, 정부에서 이런 게 확보가 안될 정도면, 아이고, 지금 그 3월 2일에 그 이제 미투와 관련돼서 가해자가 구속이 돼요. 그 단원을 성폭행 한 극단 대표가 구속이 된 거지. 그리고 3월 5일 터졌죠. 올 것이 왔어. 충청남도의 도지사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도지사였던 안희정 씨로부터 해외 출장 때 동행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하고 뉴스룸에 그 출연을 해서 폭로를 하죠. 그치, 정봉주 씨 그때 구속됐잖아. 정봉주 씨는 지금 그래서 피선거권도 없어요. 선거에 못 나와요. 그 뭐냐, 이제 그 기소 기간 끝나고 이제 출소했잖아요. 그거 끝나고부터 10년이에요. 그 피선거권 박탈은요, 이제 정치적 범죄로 구속이 되고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 나서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씨도 그래서 지난번 대선 못 나온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여가부 문체부 지금 소유코 외양간 고치고 있죠. 특히 여성가족부. 하여간 이게 지금 여가부의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좀 그래. 지금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 지금 뭔가 진작에 했어야 될 거를 지금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 여성가족부가 그 진짜 완전히 막장 정책 하나 편게 뭔지 아세요? 그 게임 청소년 셧다운. 미성년자들 그 0시부터 그 0시부터 그 게임 못해요. 0시부터 게임 못해요. 셧다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밤늦게까지 그렇게 밤 10시 이후 교육활동 금지면요. 그러니까 사교육 밤 10시 이후 금지잖아요. 그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교도 밤 10시 이후에는 못해요. 근데 그때 애들 퇴근시키면요? 거기서 애들 집에 가면요? 집에 가서 씻고 뭐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여간. 하여간 뒤늦게 소유코 외양간 고치고 있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 안희정 씨가
안희정 씨가 오늘이네. 오늘 오후에 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한대요. 오늘 오후에 한번 그 케이블 켜볼까? 그러면? 어차피 이제 프릭샷에서 이제 지상파 케이블 생방송 되거든요? 그 송출권 있는 채널은? 한번, 오늘 낮에 그 뉴스 시간에 한번 켜볼까? 그래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5일에 그 보도 이후 지금 홍주를 떠났었죠. 그러니까 생기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측근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그래. 달걀 세례를 받을지언정 직접 나오겠다. 그리고 법적 절차는 밟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까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변호사 선임은 하겠다는 거죠. 하여간. 근데 이제, 아, 그쵸. 빌 클린턴. 모니카 루인스키였던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요, 뭐냐, 하원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어요. 근데요, 미국의 대통령 탄핵 시스템은요, 하원에서 가결이 되면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상원의회에서 해요. 상원의회에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미국은 조금 그게 달라요. 미국은요, 하원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요, 상원의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유지할 수 있어요. 직무정지는 아니에요. 상원에서 가결될 때까지 직무는 유지할 수 있는데, 상원에서 통과되는 그 즉시 파면돼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닉슨 같은 경우는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 때 하원에서 통과되니까 자기가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상원에서도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에서 결국 통과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냥 임기 다 채웠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위치에서 외도를 안한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무서운 거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미투로 고발당한 사람은 아직까진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미투로 고발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쵸. 이게 성폭력이면 문제예요. 성폭력이면 문제인데, 참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는요, 가톨릭에서도요, 이제 몇몇 원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교구 입장에서 그런 이제 사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쵸. 그런 도덕적인 비난은 할수 있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대전교구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다그 기존에 맡고 있던 그 보직 다 잘랐잖아요. 다 잘랐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신부님이, 동네 성당 신부님들이 강론 시간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 이제 다들 이제 사과 입장을 발표를 하는 거지. 이제 몰라 이제 같은 그 사제단 입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거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책자가 있거든요. 고해성사 길잡이. 근데 여기 보면요. 그 뭐냐 양심성찰 관계 여기 양심성찰에서요 그 십계명 관련해서 굉장히 요소들이 많아요. 그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미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제 여섯 번째 계명하고 아홉 번째 계명이 있어요. 여섯 번째 계명은 간음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마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보면요,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정을 품거나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감각과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여 감각과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음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그리고 음란물을 통해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신자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불건전한 술집이나 장소에 간 적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건전하지 않나 한 것도 사실 이게 각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금욕적인 것도 있기는 해요. 저 세례명은 제 닉네임 그제 아이디에서 약간 추측을 할수 있어요. 그 저는 그거예요. 그첫 가톨릭 역사상 첫 순교 성인인 그러니까 어떻게 그첫 순교 성인이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 첫 순교 성인인 그 스테파노 부제 그 세례명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 순교하는 그 스테파노 부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찔릴만한 것도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음란물을 통해서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사실 이거는 약간 문제 삼을 부분이 있어요. 그 지나친 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BJ들이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 성들,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성드립에 그런 대처를 해야 되니까. 채팅창을 안 읽을 순 없잖아. 그거에서 대처하는 말들을 이제 풀다 보면, 물론 그거를 약간 위트 있게 대처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 대처하는 것까지도 이게 약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 무작정 막 그, 응? 막 블랙 먹이고 강퇴시키고 그러면 또 시청자들이 너무 줄잖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갈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람의 그런 건강한 본성 있잖아. 그 건강한 본성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아,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사람이 이제 살다가 이성한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성한테 관심이 가가지고 그 이성한테 관심이 가서 약간 관심이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 마음속으로만 품었다가 놓아줄 수도 있어요. 짝사랑이죠. 마음속으로만 품었다가 놓아줄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성적으로 불쾌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이제, 지금은 부부가 동반으로 아프리카 TV를 떠났지만,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준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남자한테 그런 심적 고통을 주기 싫어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쵸, 그분이죠.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남자분이 딱그 어느 순간 선을 지켜. 딱그 선을 유지해, 막 이상하게. 더 진도를 안 나고 선을 유지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그 선을 지키는 건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방송을 보고 쫙 챙겨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이 닿았죠. 다시 연락이 닿아서 이제 공개 연애를 하고, 한 1년 정도 공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살림 합쳤어요. 그러니까 따로 식은 안 올리고,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지내는 그 집들, 그런 그새 문제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합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을 합치게 돼가지고, 그때 아예 집 합치는 날 혼인신고를 했죠.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몇 년째, 아마 2015년도 결혼했죠. 2015년 여름에.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째, 배터리 다 되면 다시 들어요. 그래서 3년째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되게 좀 건전하게 사랑해서 연결된 경우가 있고요. 아, 물론 이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 애생겨서 결혼한 분들도 있어. 되게 마음 가는 대로 해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해서 애생겨서 결혼한 부부도 있잖아요. 파베드 중에 몇몇 부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자칭 대통령이라고 자청하는 부부들 있잖아. 그분들 애생겨서 결혼한 거잖아. 식은 나중에 올렸죠. 식은 나중에 올렸는데, 근데 그래도 나름 그분은 법적으로 책임은 졌어요. 응. 애생기고 나서 책임은 진 거야. 그 과정이 약간 좀 그렇긴 했지만. 뭐 근데 그것도 인연인 걸 어떡해.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비분들 중에, 파비분 중에도 또 그런 분 있죠. 원래 애인이 있었는데 너무 뭐냐, 너무 격렬하게 사랑한 나머지 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애가 생겨서 지금 뭐냐, 이제 출산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계세요. 이제 배우자도 유튜버의 길로 들어섰어.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로 복귀한 분 있어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로 복귀한 그분도 사실 이제 그 결혼 계기는 애생겨서 결혼한 거고,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해서, 근데 지금 되게 도란도란 가정 이루고 잘 살고 계시죠. 아, 물론 사실 그래요. 이게 요즘 세대는 뭔가 이게 현실의 그 벽에 가로막혀서 되게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결혼하기가 힘든데, 앞에서 했던 얘기 좀 정리를 하자면,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애생겨서 결혼한 경우가 꽤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너무 그 강하게 너무 강한 뜨거운 사랑을 해가지고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결실이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했고, 근데 그런 경우 그 부부가 둘다 크리에이터가 된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례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진짜 막 그런 원래 애인 관계였다가 애인 관계였다가 그 공개를 해요. 애인 관계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애가 생겨서 그 책임지고 사는 거. 물론 그런 건 좋은 모습이긴 해. 근데 사실 그렇다. 이게 그 가톨릭에서는요, 그 십계명 중에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그것도 해당이 돼요. 그 사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성사를 하기 전에 애가 생기면 사실 그거는 좀 약간 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그 혼인 성사를 하기 전에 애가 생겨버리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뭔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마련해야 될게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헬레니즘. 아니, 그래가지고, 마련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조심해야죠. 좀 조심을 하면서, 그쵸, 종교가 지배하던 중세한국 시대. 그러니까,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사실 이제 종교적인 교리를 떠나서, 사실 그거요, 무분별한 그런 생명의 잉태는 사실 좀 자제를 해야지. 근데 이게요, 또 이제, 계명상에 의하면요, 다섯 번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아요. 이것도 있어요. 낙태를 하거나, 낙태 수술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거나 동의하진 않았는가. 근데 이제 뱃속에서 잘못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는 낙태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에는요, 부부 관계 중에 피임을 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피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 창세기 성경 보면, 막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낳기가 싫어가지고, 관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마다 받겠다 쏟아버린다 해가지고 하느님이 그 주님이 그 쏟아버리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그 과정이 원래 그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잖아.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교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한 임신이 아니면 사전에 주의를 해라. 약간 그런 교리예요. 성형 체험이요? 그것까지는 사실 여기선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종교적인 성향으로 약간 갈 수가 있어서 여기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근데 그러한 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를 넘어올게요. 근데 가끔요, 이제 혼인미사를 할때 보면요, 신부가 배가 불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
너무 격렬하게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당의 결혼미사 때문에 갔거든요. 아는 사람 결혼미사 때문에 갔는데 신부님이 그런 거야. 이게 원래 그 미사 전례를 그 일어서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일단은 신부가 좀 배가 많이 불러 있다. 그래서 신부를 감안해서 앉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들 웃는 거야. 100%구나. 너무 뜨겁게 사랑했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나는 그 신부 쪽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신부 쪽하고 약간 그런 좀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그런 사이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봤지. 혹시 그때 뭐냐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쯤에 그때도 혹시 그 혼자가 아닌 두 명이었나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랬더니 어뭐아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게 흉을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사실 그쵸. 이제 BJ들 중에서도 이게 결혼 준비하다가 그 헤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너무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로 맞춰야 되잖아. 그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결국은 끝내 못 맞춰서 그 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막 일일이 다 따지다 보면 결국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따지고 그러면 결국은 못 해요. 너무 그 보여주기식의 그 결혼식을 막 너무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못 이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들이 막 태클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그 엄마 아빠의 결혼을 위한 그 매개체 중에 하나가 뱃속의 아기가 되는 거죠. 그 매개체 중 하나가 뱃속의 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애부터 생기면 그때부터 진짜 일사천리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애부터 생기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사천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 생명이 생기면, 이제 두 집안이 보태줘서라도 집을 마련을 해. 두 집안이 보태줘서라도 그 집을 마련을 하고, 어떻게든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시켜요. 대신에 이제 식을 올리는 그 시기는요, 둘로 나뉘어요. 그 법적으로 식을 올리는 시기는요, 좀 이제 그 완전히 그 만삭 되기 전에 하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드레스 자체가 그 웨딩드레스의 그 디자인 자체가 그 치마 부분이 그 배를 가려줄 수는 있잖아요. 그 치마 부분이 배를 가려줄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 웨딩드레스 입는 차원에서 그 스트레스 받다가 그것 때문에 애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출산 직전에는 보통 식을 안 올려. 그래서 한몇 개월 이전에 식을 올려버리든지 아니면 아싸리 애가 태어나고 산모가 몸조리 끝나면 그때 식을 올리든지 그때 둘중 하나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몸조리하고 식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까지 한 가족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좀 아름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 그런 쪽에 그 이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요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결혼 몇 주년 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는 거지.
그쵸, 직업.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지금 한을 풀게좀 많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방송 시작이 조금 늦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방송 시작이 조금 늦은 이유가 그 약간 그 직업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도 그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었어요, 아까. 사실 그래 가지고 이제 식사 중에 계획보다 더 많이 술이 들어갔어. 계획보다 더 많이 술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좀 기분, 좀 약간 기분을 좀그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송 시작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 술을 먹고 들어오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방송을 켜는 사람인데, 이제 그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게 술을 마셔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분을 좀 삭히고 들어오느라 그래서 좀 방송 켜는 게좀 늦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그 구하고요. 그렇잖아. 그렇게 그 사실 이게 약간 그 직업하고 그 결혼하고도 약간 연관될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 오늘 그 하는 그 시사 얘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그 뭐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지금도 사실 좀 기분이 많이 안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도 기분이 좀 많이 안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아직 기분을 다 풀지는 못했어요. 기분을 다 풀지는 못해가지고, 아휴, 뭐 그런 거죠. 그렇고, 자, 오늘은 그래서 약간, 사실 그래요. 그, 시사 컨텐츠는 제가 일부러 개그 한 2시간 정도만 잡아요. 2시간 정도만 잡아서, 그 너무 길게는 안 가요. 너무 길게는 안 가고 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원래 그 애프터 토크 뭐 Q&A 이런 거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 뭐냐 그 손흥민 선수하고 그 관련된 그런 손흥민 선수 그 축구 경기 중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뭐냐 오늘은 그래서 지금 한 지금 3시간이나 남았는데 그 3시간 동안요. 어차피 이번에 그 프릭샷에 그 케이블 송출 기능이 좀 생겨가지고 한번 지금 여기서 다시 보기를 좀 나누고 그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케이블 채널 지금 송출 가능한 그 채널이 있는가? 한번 그좀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